Всем привет,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на канал, мы продолжаем проходить Stellar Blade, не забывайте подписываться, оставлять свои комментарии под этим и другими роликами, и, конечно же, прижимать колокольчик, чтобы не пропускать будущие видео и стримы. До новых встреч, ой, погнали! Сейчас будем разбираться с стражницей. Я уже пару раз пробовал, пока не получилось, но я думаю, сейчас попробуем с парированием, может получше будет. Погнали!멈춰라, 외제인.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 우린 오르. 그렇다 해도 자격. 자격. 그래, 나를 쓰러뜨리. 어쩔 수 없구나. Я нажимаю ворот, но у меня не получается увернуться от атаки. Нужно парировать больше. Пробуем больше парировать. Момчара, уезжаем. Нана, нукути? Нана, Оркалиме мёнгл бада юзёгл чекинен роял-гаду Кьер.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우린. 그렇다 해도 자격. 그래, 나를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고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마. 갑자기 블레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너 드론 스캔도 막혔어. 잠깐만. 아, 난감하군. 특수한 보안 전자 기장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어. 분명히 네이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드론 장착은 가능한 것 같아. 원거리 사격도. 릴리의 개조덕을 보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 진입할게. 오래된 유적 같았는데 내구는 마치 연구시설 같네요. 하지만 뭔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져요.
시대가 살짝 어긋나 그런 느낌? 나도 그래. 한번 요란하네. 우와, 여긴 캡슐들이 가득해. 뭔가의 연구시설이었을까요?
숨을 수 없는 곳이야. 원격 패널로만 열 수 있어. 상황실에 패널이 있을 거야. 열렸어. 게이트로 가보자. 발 밑에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발 밑에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됐어. 다음 구역으로 가자.
이 제너레이터에서 퓨전셀이 감지되고 있어. 꺼낼 방법을 찾아보자. 여길 나가려면 퓨전셀이 필요해. 여길 나가려면 퓨전셀이 필요해. 여길 나가려면 퓨전셀이 필요해.
반대편 문이 열렸어. 레이저가 켜졌어. 내려가 보자.
성공해. 연구소. 과거 인류가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이었을까요? 아니면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 미지의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적들의 습성을 알아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여긴 제조 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온통 빨간 불빛이라니 예감이 안 좋은데? 전력이 끊겼어. 어딘가에 전력 공급기가 있을 거야. 됐어.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거야. 이곳에도 궁체가? 약점이 있을 거야.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어. 보안 코드야. 분명 쓸모가 있을 거야. 거의 다 왔어. 길이 막혔어. 다른 루트를 찾아볼게. 열기 배출구를 이용하면 우회할 수 있겠어. 보안코드를 입력해봐. 됐어.
레퓨즈 캠프가 여기도 있다니. 어쨌건 한숨 돌리자고. 이곳의 네이티브들은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어. 여긴 확실히 지상의 네이티브와는 달라. 리스트에 없던 네이티브도 많고.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긴 거니, 엘더?
하이퍼 드라이브야. Что ж, вот такой вот получился босс. Не забывайте подписываться на канал, оставлять свои комментарии под этим и другими роликами. И, конечно же, прижимать колокольчик, чтобы не пропускать будущие видео и стримы. До новых встреч в следующих видео. Пока-пока! Кронде, 어째서 강화 부대가 여기까지 왔을까? 뭔가 알파나 엘더에 관한 단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레거시를 확인해 볼게. 2차 다이브 이후 8일자 세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리플리와 아니스. 아니스의 상태는 좋지 않다. 아마도 DT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화 지점에서 4.4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연구소를 발견했다.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 같지만 침식이 심해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이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